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돌산 포럼은 여수시 돌산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지방자치 관련 콘텐츠와 정책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돌산은 백제시대의 현으로 그 이름을 얻은 이래 통일신라 당시 여산이라 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껏 돌산이라는 이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명의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돌산은 글자 그대로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오른 산 또는 툭 튀어나온 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돌산 포럼은 영문으로는 홀산이라는 고유 명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돌산은 식녀경. 돌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오로지 관광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돌산포럼은 역사, 문화, 예술을 주로 관광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개발하는 일을 첫 번째 자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돌산포럼은 돌산의 모든 관광자원을 맛, 멋, 재미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맛. 갓김치는 부식이므로 돌산을 대표하는 주식 메뉴의 개발. 생식을 즐기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요리 방식의 개발. 현재 여수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맛집을 능가하는 새로운 돌산 맛집 발굴 및 설립. 두 번째로는 멋. 돌산의 자연 경관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돌산 타워 건립. 돌산의 인문 경관을 차례로 참관할 수 있는 돌산 시티 투어 버스 도입. 세 번째로는 재미. 크루즈와 요트 투어의 영역 확대 및 비정기 자연 역사, 경관, 탐방, 루트 개설, 특급 호텔을 비롯한 각종 숙박시설에 새로운 경험을 주는 각종 테마클럽 또는 정기 공연 프로그램 개설. 돌산 주민을 위한, 돌산 주민에 의한, 돌산 주민의 지방자치, 돌산 정주 여건의 개선은 깨어있는 시민의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 즉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돌산포럼은 정기적인 공청회나 토론회, 그리고 연구회를 개설하여 돌산 주민 스스로 정주 여건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급하게 공론화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돌산 교통정책, 관광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도시가스 공급, 경도연결 교량건설. 깨어있는 시민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훈련의 산물. 이상 돌산포럼이 추구하는 각종 계획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로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 다시 말해 민주시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산포럼은 돌산의 주민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을 돕고자 다음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청년 정치학원, 가정주부 독서교실, 직장인 독서교실, 원로 정책토론회. 돌산이 없으면 여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수가 없으면 돌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수 엑스포와 여수 밤바다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 여수.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좋던 시절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돌산포럼은 천만 관광객의 재방문을 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남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프론티어의 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밤이 돌산포럼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돌산이 없으면 여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수가 없으면 돌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